그래서 오늘부터 중등 예비 문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이는 오늘 결석이 있고, 엄마야? 이렇게 작아졌지? 이렇게 잡기가 힘드냐? 자,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중학생이 되면 이제 뭐 학교 선생님들은 뭐 하다시 이름씨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뭐 명사, 동사, 형용사, 뭐 전치사 이런 얘기들 하실 건데, 그런 말들이 무슨 의미이고, 우리가 그동안 수업했던 것들, 사실 여러분들 그동안 수업했던 것들 안에 문법이 다 들어 있었어요. 뭐 영어 공부라는 게뭐 서점에 가서 교재 같은 것들을, 책 같은 것들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뭐 단어, 어휘라고 하죠. 어휘, 그다음에 말하기, 뭐 듣기, 뭐 쓰기, 뭐 읽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언어라는 게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합쳐져 있는 거고, 단어를 알아야지 어떤 말을 할수 있는 거고, 또그 단어를 어떻게 넣는지에 대한 규칙, 뭐이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왜이 단어에는, 왜 내가 공부할 때는 S가 안 붙어 있었는데 여기는 왜 S가 왜 붙어 있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문법입니다. 내펜 어디 갔지? 펜이 어디 도망갔나? 오케이, 뭐 내장돼 있는 펜을 써야지. 자, 먼저 첫 번째 챕터는 제목이 명사, 대명사, 형용사, 전치사, 부사라고 돼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품사라는 말씀을 이제 하실 거예요. 품사. 품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름씨, 그 다음에 어떤씨, 그 다음에 뭐 가끔씩 앞제비씨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앞제비씨, 그 다음에 뭐 하다씨,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뭐 어찌씨,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학교에 가면 이렇게 명사, 뭐 명사나 대명사나 같은 명사고, 이름씨라고 얘기했었고요. 애들이 이름씨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름씨라고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형용사, 어떤씨를 그동안, 형용사를 그동안 어떤씨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앞제비씨, 그 다음에 부사를 보고 어찌씨를 보고 부사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 어떤 단어가 뭐가 존재한다? 단어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어에 종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품사다. 선생님, 여기 왜 하다시가 왜 없어요? 하다시는 챕터 2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품사에 대한 얘기를 챕터 1에서 먼저 시작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외에도 뭐 접속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접속사라든지 뭐 감탄사라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접속사, 감탄사 이런 것들은 뭐 특히 뭐 감탄사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뭐 Oops 뭐 이런 것들이 감탄사입니다. Oops 뭐아뭐 이런 것들 있고요. 사실은 영어에 팔품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팔품사를 알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품사라는 것은 단어의 종류이고 그 단어의 종류를 알아야지 영어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집어넣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지금 수업의 제목이 문법이라고 얘기했죠. 문법이란 무엇이냐? 어떤 뭐 여러분들 369 게임의 규칙은 뭡니까? 그렇죠. 박수를 친다라는 게 규칙이죠.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게 문법이에요. 영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싶고, 이 영어라는 언어로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거나 상대방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듣고 싶을 때 어떤 규칙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문법이고요. 여러분들 어머니, 부모님들 세대한테 뭐 영어 문법 막 이래 봐. 아, 영어 문법 그건 뭐 어렵고 뭐 힘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또 뭐랄까 좀 어렵게 배워서 그래요. 사실은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규칙과 그 속의 규칙들에 따라서 똑같은 규칙들이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명사에 대한 것들인데요. 자, 뭐 명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붙인 이름이다라고도 하고요. 또는 여기서 덧붙이면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명사입니다. 누구 또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게 명사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말 규칙이나 영어 규칙이나 똑같아요. 우리말의 명사도 똑같이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영어에서도 명사라는 것들은 똑같이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뭐 영어로는 none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사전 같은 데 찾아보다 보면 뭐 n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watch 이런 단어를 내가 사전에서 찾아봤다. watch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n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v라고 써 있고 뭐 뜻이 뭐다 이렇게 나오면 n이라고 써 있으면 뭐로서의 뜻이냐면 명사로서의 뜻이 얘 명사로서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손목시계란 뜻이죠. 근데 v라고 써 있으면 동사로서의 뜻이에요. 동사로서 무슨 뜻이에요? 보다. 그렇죠. 지켜보다, 자세히 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전 같은 것들 볼때뭐 n이라고 써 있으면 아 명사로서의 뜻을 얘기하는 거구나, v라고 써 있으면 얘가 동사로 쓰일 때의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우리말이랑 똑같은데, 근데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 나는 게 바로 어디에서부터 차이가 나느냐? 영어의 명사는 셀수 있는 것과 셀수 없는 것에 따라서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 한국 사람, 한국어에 없는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말과 다른 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셀수 있고 없고는 진짜 셀수 있고 없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bread란 단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bread의 뜻이 뭡니까? 빵이죠, 빵. 그렇죠? 그러면 지나가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야, 빵셀수 있어 없어?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셀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진짜 셀수 있냐 없냐라는 것과 관계없이 이 녀석은 영어에서는 어떻게 쓰인다? 자, 많은 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 말고 맨이나 머치 중에서 많은 빵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당연히 뭐라 그런다? 머치 브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어? 왜 머치 브레드죠? 자, 빵이 실제로 셀수 있나 없나와 관계없이 이 브레드란 단어는 영어에서 어떻게 취급받고 있다? 셀수 없는 명사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셀수 있어? 돈셀줄 알아? 몰라? 어? 내 1,000원짜리 3개 주면은 얼마다라고 셀수 있어? 없어? 어? 1,000원짜리 3개 줬어? 얼마야? 3,000원이라고 셀줄 아네. 그쵸? 자, 그런데, 머니란 단어가 있죠. 그쵸? 그럼 많은 돈이라고 하고 싶을 때 뭐라 그래요? 머치 머니라고 그러죠. 머치 머니. 왜 그렇습니까? 이 머니란 단어는 영어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다? 셀수 없는 명사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워러란 단어가 있죠, 워러. 워러. 그렇죠? 그러면, 워러란 단어에 이런 거 붙일 수 있어, 없어? 붙일 수 있죠. 왜 붙일 수가 있죠? 붙일 수 있습니다. 왜 붙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워러가 무슨 뜻일 땐 당연히 어를 못 붙이겠지만 물이란 뜻일 땐 당연히 못 붙이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느냐 하면 아 채자가 이게 아니지. 수채화가 뭔지는 알죠? 그림 물감으로 그린 그림을 수채화라고 하죠. 워러가 수채화 그림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워러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만들어질 때부터 셀수 있다 없다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사전에 브레드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그리고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 여기 유라고 써있죠? 그렇죠. 명사랑 유라고 써있으면 이건,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uncountable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 count가 뭐죠, count? 세다죠. uncountable은 셀 수 없는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쓰이면 셀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쭉 내려가 볼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근데 a bread가 없는지 한번 볼까요? 예문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I had a bread and point meal in jail 이란 문장이 있어요. 어? 분명히 bread 셀 수 없다 그래놓고 or를 썼네. 이게 bread가 그럼 다른 뜻으로 쓰였나? 빵이란 뜻으로 쓰였네. 자, 그러니까 칼로 두부 자르듯이 a bread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한 덩이의 빵이란 뜻으로. 자, 여기에 관련된 단어로 cake란 단어도 있어. cake. 케이크도 찾아보면, 케이크도 찾아볼까요? 예문 말고 전체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이번에는 뭐라고 써있어? C, U라고 돼있지. 이게 무슨 뜻이냐? U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셀 수 없다는 얘기인데 얘가 가끔씩 어떻게도 쓰인다? 셀 수 있게 문장에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사람들도 있다? 어, 케이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우리말과 다르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셀 수 있고 없고를 따져야 되는 거지. 워터를 딱 보자마자 아, 얘는 무조건 셀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학생, 스튜던트, 영어로 이거고, 여기 써 있는 것도 계속 다 명사 이름씨들이죠. 뭐 girl, book, computer, love, peace, 그다음에 뭐 air, hate, 뭐 진수, 성민이, 제임스, 마이클 이런 것들을 보고 이름씨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이건 쓸 필요는 없고요. 중등 문법에서는 이렇게 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사도 종류가 있는데, 이거 쓸 필요 없어요. 명사도 알고 봤더니 뭐 보통 명사가 있고 물질 명사가 있고 집합 명사가 있고 고유 명사가 있고 추상 명사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가르치는 문법 책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두세요. 자, 이런 보통 명사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뭐 이런 걸 예로 들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질 명사의 대표로는 이런 것들을 예로 들겠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왜 물질 명사라고 하고 왜 보통 명사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집합 명사의 대표로는 이거 뭐죠? Army? 네. 군대죠, 그쵸? 뭐 이런 단어들을 보고는 집합명사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로는 이런 것들을 보고는 고유명사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나요? 그 다음 추상명사의 예로는 자,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부터 먼저 얘기하면 이게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죠. 사랑이란 뜻이 있죠. 이게 미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미움이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뜻이죠? 조각. 오케이. 한 조각은 이렇게 쓰죠. 이건 peace, 평화죠. 평화. 저 사랑, 미움, 평화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는 추상명사라고 한대요. 들어와서 데스크, 펜슬 이런 것들을 보고 보통명사라고 한다는데 정말 보통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water ice를 보고 물질명사라고 하는데 물질이잖아요. 뭔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뭐로서 사용되는 것들, 어떤 재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얘들 둘이 공통점이 있는데 얘가 물이란 뜻이고 얼음이란 뜻일 때 셀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한 잔의 물 이렇게 얘기하죠. 한 잔의 물은 뭐라 그러죠? A glass of water 이러죠. 그렇죠? 얼음 한 조각은 뭐라 그럴까요? A piece of ice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이 녀석들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세는 뭐를 대신 세? 단위를 대신 세요. 물을 세는 단위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물의 단위. 한 컵, 두 컵도 있고 또 한 잔? 한 잔도 있고 또 좀 더 과학 시간에 배웠던 용어. 그렇죠. liter. 그러면 1리터의 물은 뭐라고 그랬어? A liter of water 이겠죠. 물 2리터는 2 liters of water 이렇게 얘기하겠죠. 얘들은 자 얘들을 세지 못한 대신 그 녀석들을 세는 단위. 여기에는 money도 포함됩니다. money도. money 같은 단어도 물질 명사라고 해요. 오케이. 나라마다 money를 세는 단위가 다르죠. 그렇죠? 한국 돈의 단위는 뭐예요? 원. 그렇죠? 그다음 미국 돈의 단위는 달러. 그래서 4달러를 뭐라고 그래야 돼? 4달러 하면 안 되죠, 영어로. 4 dollars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애들을 보고 물질 명사라고 한대요. 그다음에 집합 명사, family, army, police, class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단어들을 한번 대충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 보면 뭐 요렇게 하면 지민이네, 요렇게 하면 승빈이네가 되겠네요. 그쵸? 네. 이런 느낌이 듭니까? 아미도 이런 느낌이 드나요? 네. 그쵸? 폴리스도 이런 느낌이 들고요. 클래스도 뭐 여기다가 지민이네 반 몇 명? 22명. 그 다음에 승빈이네는? 24명. 그쵸? 여기다가 동그라미 22개나 24개 하면 클래스가 되겠네요. 이런 애들을 보고 모아놓고 무슨 명사라고 한다? 집합명사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구미명사는 제임스, 구미, 뉴욕, 런던 이런 게 있다는데 그쵸? 영어로 쓸 때 특징은 원래 영어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죠. 근데 이 구미명사는 제일 앞에 있던 문장의 중간에 가던 무조건 뭐로 써야 됩니까? 대문자 써야 되는 특징이 있죠. 그쵸? 이 세상에 구미가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저 구미라는 이름을 지닌 이름이 똑같은 동네는 어디 있을 수가 있어. 뭐 일본에도 뭐 구미 뭐 이런 동네도 있어요. 근데 그 구미가 이 구미하고 똑같은 구미야?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저랑 똑같은 지민이란 뭐 지인이란 아니면 승빈이란 이름 가진 애들 많이 봤어요. 저랑 이름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민이가 이 지민이하고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어. 전 우주를 통틀어서. 그렇죠. 한 명, 한 개밖에 없죠. 그런 걸 보고 고유하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을 모아놓고 고유명사라고 하고 영어에서 특징은 문장에 어디에 쓰든지 간에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월 이름 있죠. 월 이름. 지금이 1월이니까 1월이 영어로 뭐죠? January죠. 2월은? February. 걔들도 고유명사에 속하기 때문에 문장에 어디 쓰든, 그 다음에 요일 이름도 고유명사 취급합니다. 그래서 항상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야 돼요. 서술형이라든지 여러분들 수행평가할 때 뭐 만약에 쓰는 것 같은 이런 거 있을 때 소문자로 쓰면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상명사 love, hate, peace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눈에 감정?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건 감정은 아니죠. 전부 어디 속에 들어있는 거야? 전부 어디 속에 있는 거야?
이걸 영어로 하면 idea none 이랍니다. idea none. idea가 뭐예요? 그렇죠. 생각이죠, 생각. 그렇죠? idea none 이라고 해요. idea라고 합니다. idea. 전부 다 어디 속에 있는 것들? 그렇죠.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손에 잡힙니까? 눈에 보입니까? 셀 수 있습니까?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옛날 구닥다리 문법책에는 이걸 척 이걸 외워야 됐다 이러면서 보물집 고추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하지만 이런 종류가 있고 이게 나중엔 문법책에서 아 이게 추상명사기 때문에 어떻다 이게 고유명사기 때문에 어떻다 하면 아 뭐 그런 거 한번 들어본 것 같아 이 정도 생각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스튜던트는 무슨 명사일 것 같아? 보통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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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명사? 마음속에만 있네요. 그쵸? 추상명사.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명사일 것 같아요? 물질명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물질명사, 추상명사, 고유명사들이 쭉 나와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과 영어의 다른 점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사, 관사. 자, 일단 관사라는 말은 일본말에서 온 건데요. 여러분들 왕이 머리에 쓰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왕관이라 그러죠. 그렇죠? 내가 갑자기 뭐 자고 일어났더니 타임머신 탔는지 하여튼 뭐 이상한 옛날 시대로 막 돌아가 있어. 뭐 그냥 막 내가 막 이상한 소리 막 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쟤 이상하네다 마녀 같기다 아니면 뭐 귀신 들렸나 잡아가지고 어디 끌고 갔어 응? 어디 끌고 갔고 어? 머리를 좋아해라 무릎을 꿇어라 이러고 있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딱 등장했어. 그쵸? 어떤 사람들이 딱 등장해갖고 내가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 왕. 그쵸? 내가 그러면 왕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왕관 쓰고 있으면 왕이겠지. 그렇죠? 자, 이 관사라는 말이 그래서 그 관자가 왕관할 때 관자예요. 됐습니까? 왕관은 머리에 쓰지만 이 관사는 명사에 어디에 쓰는 거다? 명사에 앞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명사가 등장할 거라는 어떤 신호인 거예요. 얘는 얘의 역할 종류는 뭐가 있냐면은 어나 더 같은 게 있습니다. 어 같은 경우에 소리에 따라서 어 대신에 언을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부정관사, 정관사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구분까지는 필요 없고요. 관사라는 게 있다. 관사는 어디 앞에 쓴다? 명사 앞에 쓰는데 그러면 명사는 왜 관사를 가지게 됐냐면은 뭐하고 뭐는 문장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동사하고 명사는 문장 속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문장 속에서 티를 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사라는 게 있고요. 관사의 역할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케이, 둘 중에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명사인 거는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당연히 밑에 게 확실히 명사죠. 어?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북이란 단어 있죠, 북. 북이란 단어가 동사로도 쓰입니다. 북이란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뭐하다? 예약하다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예약하다란 뜻일지 책이란 뜻일지 잘 모르겠는데 얘 앞에 이런 게 뚝 하나 붙어 있어.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인 거야? 이란 뜻이라는 거지. 영어에서 관사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나는 명사다라는 걸 티를 내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on 또는 더처럼 명사의 앞에 와서 뒤에 오는 명사를 나 명사 돋보이게 한다는 얘기는 나 명사예요 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말들을 어나 더 같은 말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뭐가 있는 경우가 많다? 관사가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요. 뭐를 여러분들이 좀 필기했으면 좋겠냐 하면 어와 더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겠어요. 어와 더의 차이점.
근데 여러분들 어에 대해서는 어 뒤에는 어 북이야, 어 북스야, 어머니야. 그렇죠. 거기 얘기했죠. 자, 그럼 어는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쓸수 있습니다. 어를 쓸수 있는, 어 또는 언을 쓸수 있는 조건이 뭐냐?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어때야 되냐? 처음 얘기하는 것. 처음 얘기하는, 처음 그 명, 뒤에 명사가 오겠죠. 어디에 어떤 명사가 올때그 명사를 어떤 대화나 글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이며 그것이 한계일 경우에 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더 뒤에는, 이거부터 했고요. 더 북이야, 더 북스야, 더 머니야. 더 북이야, 더 북스야, 더 머니야. 셋다 됩니다. 더 북도 되고, 더 북스도 되고, 더 머니도 다 됩니다. 그 말은 뭐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셀수 있고, 없고와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야. 더 북도 되고, 더 북스도 되고, 더 머니도 다 되기 때문에. 관계가 어떤 경우에 덜을 쓰느냐? 오케이, 더는 셀수 있고 없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특별하거나 특별할 때 더를 쓴대요. 앞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것을 다시 얘기할 때 더를 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건 설명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와닿아요. 그래서 어떤 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와 더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둘이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A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Where did you go yesterday? 이랬더니 B가 얘가 A가 해야 될 말이죠. 그랬더니 B가 자, 이런 대화가 있다 칩시다. A가 뭐라 그래요? Where did you go yesterday? 예, 들어오시죠. 아, 예. 수업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 패드 준비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Where did you go yesterday? 그랬더니 B가 뭐래요? I went to a restaurant and I had a delicious meal there. 이렇게 얘기하죠? 저난 식당 갔고 맛있는 식사를 거기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A가 다시 묻죠. 뭐래 이번엔? I
How was the restaurant? Was it good? Where is it? 그 식당 어땠어? 좋았냐? 어디 있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B가 뭐래요? The restaurant is good. The restaurant is behind the post office.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부분들의 표시를 아이고 얘는 아닌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가 왜 있을까요? 그렇죠. 어디 갔었냐 했는데 식당 갔다고 처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처음 얘기, 자, 어를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죠. 처음 얘기하고 식당은 셀 수 있고 몇 개기 때문에 한 개기 때문에 아 이런 겁니까? 여러 식당에 여기 막 다닌 겁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에 어는 왜 사용됐나요? 이 어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Delicious 때문에 온 거예요? Meal 때문에 온 거예요? There 때문에 온 거예요? Meal 때문에 온 거죠. 그렇죠? 내가 거기에서 맛있는 meal이란 단어도 지금 처음 나오고 있죠? Meal 셀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I had a delicious meal the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전에는 이번에는 How was the restaurant? 아까는 a restaurant인데 이번에는 왜 the restaurant인가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 식당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B가 어제 갔던 그 식당을 얘기하기 때문에 How was a restaurant가 아니고 How was the restaurant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안만 길어봤자 이 친구죠. 그렇죠? How was it? Was it good? 그 다음에 이 it은 그럼 뭐 대신 온 거예요? 그렇죠? Was the restaurant good? 이것도 또 Where is the restaurant?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더 있는 이유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 식당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t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i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자, 근데 이 더 있죠. 이거. 자, 지금 it is behind the post office 했듯이 그 식당이 어디에 있다? 우체국 뒤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체국 나온 적 있어? 아니요. 없죠. 어? 처음 나왔고 그 다음 셀 수 있어 없어? 우체국 있죠. 그렇다면 선생님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대신 뭐 써야 돼요? 어 써야 돼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니야, 이거는 더를 써야 되는 거야. 어? 이상한데요? 선생님 가르쳐준 규칙대로 따지면은 어 쓰는 게 맞는데 여기는 왜 더예요? 자, 여기에 더가 왜 쓰였냐 하면 여기에 A하고 B는 둘 다 우체국을 아는 장소인 거야? 모르는 장소인 거야? 아는 장소. 그러니까 알고 있는 장소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음 나왔지만 더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특별할 경우,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선생님이 뭐라 더를 어떨 때 썼냐면 특별하거나 라고 얘기했죠. 이 특별한 게 좀 종류가 몇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 특별한 경우 뭐? 서로 대화하는 사람이 둘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미야 지금 Hey, 지미, please open the door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뭐라고 너한테 부탁한 거죠? Open the door라고 부탁한 거죠. 그러면 지미는 내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저 문을 열겠죠. 갑자기 막 지민이가 집에 찌어가갖고 집에 현관문을 열어놓겠어요? 아니, 그런 게 더란 말이에요. 그게 말하는 사람과 듣고 있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킬 때, 그럴 때는 더를 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이걸로 부족하, 그러니까 어와 더가 조금 짜증나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뭐 통문장 시험 칠 때 아 더를 안 써갖고 틀렸어 뭐 이러잖아. 네. 더를 안 써갖고 틀렸어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왜 어를 써야 되고 더를 써야 되는지 이제 중학생이니까 문법적인 설명을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대화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A가 이렇게 얘기했네.
자, 이 대화 속에는 뭔가 선생님이 일부러 틀리게 한 게 하나 있어요. 일단 뭐 A가 뭐래요? I lost an umbrella. 그랬더니 B가 Did you find the umbrella? 그랬더니 A가 뭐래요? No, I have to buy the umbrella. 한 군데만 틀리겠는데 두 군데 틀리게 할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처음 얘기한 부분이 뭐로 내가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우산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묻는 것 같아? 우산 찾았냐고 묻고 있죠? 그랬더니 찾았다 못 찾았대요? 못 찾았다 그러고 내가 뭐 해야만 된대요? 사야만 되겠는데 우산을 사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못 찾았기 때문에 우산 새로 하나 사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틀린 게 뻔하게 보이는데 뭐가 틀렸냐 하면 얘가 아니고 당연히 못 써야 되고 얘를 써야 되고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얘를 써야 돼요.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on이 있는 이유는 알겠죠? 그렇죠? 우산이 잃어버렸다고. 뭐 물론 여기다가 my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on을 써도 상관없는 거고 우산이 잃어버렸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 여기에 찾았냐고 물어보는데 동일한 물체를 찾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새로운 또 다른 우산을 찾았다고 찾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것을 찾았냐고 묻는 거니까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면 안 되고 더를 써야 된다. The umbrella. The umbrella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Did you find it? 그거 찾았어? 그랬는데 못 찾았다고 했죠. 못 찾고 사야 되겠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 더를 쓰면 무슨 뜻이 되냐? 이 우산은 얘가 뭐 했던 우산이란 뜻이 되는 거야. 여기 더를 붙이면. 그러면 잊어버렸던 우산을 삽니까? 사야 되겠다 그러면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를 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한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더를 쓰면 안 되고 on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on umbrella는 안 만들어 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I have to buy one. It이 아니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ne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직 잘 몰라요. 알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몇 번 반복해서 설명하면 알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늘을 뭐라 그러죠? 영어로. 하늘을 보세요. 좋아요. 하늘을 보세요 할 때 뭐라 그래요? Look at the sky라 그래죠. 그렇죠? 달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문이라 그럽니까? 난 문이라고 한번 본 적 없어. 너 문이라고. 아. 그렇죠? 태양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The sun이라고 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이번에 무슨 얘기 하고 싶다? 처음 나왔지만 대화 속에 처음 나와도 뭐를 쓰는 경우? 더를 쓰는 경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선 얘들이 어때 보인다? 특별해 보이나 봐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도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더를 쓴대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특별한 경우에 더를 쓴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어를 쓸 수 있는 조건은 처음 대화에서 처음 등장하며 셀 수 있고 한계일 때. 알겠습니까? 어북이야, 어북수야, 어머니야. 어북이죠. 더, 더북이야, 더북수야, 더머니야. 다 된다 했죠. 이건 셀 수 있고 없고 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거나는 뭐 선생님이 예로 든 건 한 두 개 정도가 있었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대화 속에 알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the sky, the moon, the sun처럼 쓰는 애들. 그다음에 앞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것을 다시 가리킬 때 더를 쓴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와 더에 대한 것들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뭐 a skid, a girl, the book, an egg, an answer, the book 뭐 이렇게 하고 있네요. 더 book이 왜 두 번이나 있지? 뭐 하나는 어북하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사란 명사 앞에 등장해서 지금부터 명사가 나올 거예요 라는 사인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이 어나 도를 안 쓰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뭐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 오케이, okay. Lov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world. 여기에서 명사만 다 표시해 볼까요? Love. Love. 또. Thing. 또. Word. 그렇죠. 아주 잘 찾았죠. 얘들이 명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여기에 더가 있고 여기에 더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가 있는 이유하고 여기에 더가 있는 이유는 조금 다르죠. 이 여기에 더가 있는 이유는 얘가 특별해졌기 때문이죠. 여기 이 부분의 뜻이 뭐예요? The important thing을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면 특별해? 안 특별해? 예. 특별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더가 있는 거. 그 다음에 world 앞에는 왜 더가 있죠? 이거는 the sky, the moon, the sun 하고 똑같은 이유로 뭐를 붙여놓은 거다? the를 쓴 거죠.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아까 이거 무슨 명사라고 했어요? 얘를 보고. 그렇죠. 추상 명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셀 수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어떤 누군가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사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특별한 사람의 사랑을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때문에 더도 못 붙이고요. 어는 당연히 못 붙이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고 명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말에 없는 것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사라는 건 우리말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의 복수형 표현이래요. 됐습니까? 여럿의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럿의 형태. 그래서 뭐 단수는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수는 여럿을 나타낸다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 이제 초딩 아니니까 이제 중딩이니까 복수 이름은 복수할 거야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singular form과 plural form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singular form과 plural form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수인 것을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어나 언을 붙일 수가 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인 것을 나타낼 때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인다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인다라고 하지 않고 무슨 말을 끼워 놨냐면 주로 란 말을 붙여 놨죠.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이 규칙이 적용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영어로 뭐고 child고 어린이들은 뭡니까? 그렇죠. children 되는 거 아시죠? 사람을 단수는 person인데 여기다가 사람들, 물론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 할 때는 여기 s 붙이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people. 그렇죠? foot은 뭐가 되고 foot은 얘 복수형이 뭐예요? fish죠. 그렇죠? 뭐 이거하고 비슷한 거, 뭐 치아는 투스인데 복수형이 티스죠. 그렇죠. 얘들이 이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 door는 dear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또 곤란하죠. door 예 안녕하세요. door's 이건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주로라는 말을 붙여놓은 이유가 불규칙 복수형은 외워야 되고 불규칙 복수형 이외에는 s나 es를 붙인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학생은 a student, 복수형은 students, 소년은 a girl, girls, book, books, an egg, eggs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지금 부족한 설명이 뭘까요? 여러분 이미 이런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설명은 뭘까요? 언제 s 붙이고 언제 es 붙이는지 안 궁금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어떨 때 S고 어떨 때 ES입니까? Y가 있을 때 Y가 그건 너무 많이 갖고 그거까지는 오늘 안 할 거야. 됐습니까?
자, 어떨 때 S고 어떨 때 ES인지부터. 물론 지금 얘기했는 그런 뭐 Y로 끝났는데 뭐 IES인데 이것도 익혀야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초등부 공부를 하면서 아 어떨 때 S고 어떨 때 ES인 거야 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익혔냐 자꾸 보니까 ES 써야 될 자리에 S만 쓰면 뭔가 이상하니까 맞죠? 그렇죠? 그냥 S만 써야 되는데 ES 쓰면 뭔가 이상하니까 그렇게 그냥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규칙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어떨 때 S 뭐 어떨 때 ES냐 해서 ES를 붙이는 경우를 설명해 주면 되겠죠. 어떨 때 ES냐 ES를 붙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글자 규칙이 아니고 소리 규칙이니까 한글로 설명할게요. 어떤 소리로 끝나는 경우냐? 소리로 기본 규칙은 소리로 끝나는 경우와 O로 끝나는 대부분의 경우 ES를 붙입니다.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 ES를 붙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영어는 어차피 알파벳으로 쓰기 때문에 누가 소리를 내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자, 소리로 끝나는 경우가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어떤 글자가 소리로 끝나게 만드나요? 당연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그렇죠, S겠죠. 그렇죠? 또 뭐가 소리로 끝나게 만들까요? C? C로 끝나는 단어는 잘 없어. S. 또 뭐가 있냐면 X가 있죠. Box, Fox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Z 소리로 끝나는 경우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Z가 있죠. Z. 그 다음에 S도 Z 소리로 끝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쉬 소리로 끝나게 하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모르겠어요. 쉬 소리 나는 거 뭡니까? 파닉스 안 했어요? SH죠. 그 다음에 쉬 소리로 만들어주는 녀석은 누구죠? 그렇죠. CH죠. 이런 녀석들과 O로 끝나는 경우, O로 끝나는 경우 예외가 좀 있기 때문에 뭐 빼고 싶었는데 문법책에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O까지 할게요. 얘와 O로 끝나는 경우에 ES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뭐 S로 끝나는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그럼 선생님 뻥인 것 같은데 증명해 주세요. 알았어. 그렇죠? 저 시내 갈 때 뭐 타고 가? 그렇죠. 그 버스 들은 버스이즈죠. 그렇죠? 이거는 뭐 상자. 박스, 상자들 하고서 박스이즈 하죠. 그렇죠? 그럼 G로 끝나는 단어 뭐가 있을까? G로 끝나는 명사 보통 안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SH로 끝나는 거 뭐 여러분들 뭐 공원에 가면 다리 아프면 어디 앉아서 쉬어요? 아 참 ECH구나. 참 미안. 어쨌든 벤치에 앉아서 쉬죠. 그렇죠? 그럼 벤치들 하고 싶을 땐 벤치즈 하죠. 그 다음에 뭐 머리 빗는 솔 같은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브러쉬라 그러고 브러쉬즈 하죠.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럼 O로 끝나는 경우 뭐가 있느냐 뭐 감자 그렇죠 포테이토 있잖아요. 그렇죠 포테이토의 복수형은 포테이토즈 토메이토도 토메이토즈 ES 하죠. 됐은 경우 알겠습니까? 자, S 붙이는 규칙 미리 살짝 얘기해 주는데요 이거는 지금 동사에 S 붙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복수형은 어떻게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더 나가면 Y로 끝나는 경우면 자음 플러스 Y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뭐 그런 건 천천히 하면 되고요. 어떨 때 S고 어떨 때 ES인지 씁니다. 자, 그리고 Practice. 이건 이제 이 책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여기까지 수업해요. 그럼 여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숙제인데요. 됐습니까? 뭔가 반복해서 해야 되는 숙제들이 좀 많습니다. 처음에 아우 뭐 지겨워 재미없어 뭐 이렇게 많아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 수업을 시작하면 선생님이 미리 얘기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네요. 아 그래서 지민이 표정이 그래서 좀 안 좋았구나. 선생님이 중요한 수업에서 오늘 조금 길게 했어요. 사과할게요. 됐습니까? 나중에 또 빼줄 날이 있겠죠. 자, 어쨌든 자 문법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코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문법은 끝이 있습니다. 끝.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른 거 뭐 수학 공부에 끝이 있나요? 만약에 내가 수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죽을 때까지 공부하죠. 힘이 없어서 공부 못할 때까지. 하지만 문법, 영어 전체는 끝이 없지만 영어에서 문법은 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할 내용이 다른 어떤 학문적인 부분보다 많다는 얘기가 적단 말이야. 적단 말이죠. 근데 문법의 어려운 점은 뭐냐? 문법은 위계적인 학문이에요. 위계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면 수학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 덧셈 뺄셈을 모르는 애가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은 끝이 있는 대신에 위계적이에요. 그 말은 뭐냐? 앞에 어떤 규칙을 모르면 그 다음 규칙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문법을 보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사에 S 붙이고 뭐 복순이 단순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좀 이따가 동사에 S를 왜 붙이는지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굳이 어려운 용어로 할 필요가 없는데 학교 가면 뭐 투부정사니 동명사니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했던 것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을 말에 대해서 다리를 이제 놔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저거 해와요? 예. 애들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숙제라고 써놓겠죠? 그렇죠. 수고했습니다.